바쁘다 바빠. 바쁘다 아이디어를. 바빠 바빠 현대사회. 꽁트를 하지 말래도 꽁트를 시작하자. 어쩌겠어. 거기 죄송한데 제자리였는데 그쪽으로 원샷 잡히시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앉아. 괜찮아요. 아 제일 힘든 월요일. 이제 커피 한잔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 먹는다고 아까 정 없는 거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앞집에 백반이 되게 맛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육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맞아. 네. 와 저거 잘하시네. 다들 식사하셨어요? 네 지금 먹고 와가지고. 저는 못했는데. 저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미밥 누가 챙겨?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겸이 왜 안 온 거야 오늘? 도대표 한번 전화해야겠다. 혹시 그 연락처. 아 내가 전화해 볼게 도대표. 세븐틴 도겸한테 전화해 줘. 뭐 광고야? 그냥 해. 원래 해줬다고. 맨날 오라이즈. 어 도겸아. 어디야? 가고 있지. 한국 도착했어? 어.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랬다. 고생하는구나. 야 너무 방송 말투였어. 물론 너도야. 도겸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지. 이제 넘어와. 아유 진짜 넘어가야 되는데 참말로 이게 잘 진짜. 야 도대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같이 잘 되기로 했잖아. 오늘 회의 이거 진행해야 된다고. 아 이거 지금 오늘 그건가? 대행사인가? 대행사 드라마. 이보영 선배님 주연이고. 대행사 말고. 대행사예요? 대행사 말고 여행사. 여행사 오늘 어디 여행 가이드를 좀 해주는 건가 보니. 도겸아 근데 너 자꾸 전화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넘어와. 내가 언제 끝내려 했어? 아니지. 성수동 둘레 XX길. 여보세요? 아니 가서 그냥 아니 밖에서 마이크 차고. 알겠어. 도겸이 형의 열정 이렇게 식단이. 근데 너는 왜 웹툰을 보고 있냐? 그러니까 너 왜 웹툰을 보고 있는 거야? 볼 수도 있잖아. 일단은 우리 회사의 이름부터 정해봅시다. 셉셉투어 어때? 셉셉투어. 셉셉투어? 어, 알짜배기만 셉셉이처럼 골라먹는. 알짜배기만 셉셉이처럼. 명호 어때 셉셉투어? 너무 셉셉이 같은데. 야 셉셉투어랑 또 뭐 있지? 어, 몇 개 이렇게 좀 추려보자. 이게 우리가 13명 다 같이 대표로서 이게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네네. 이게 지금 셉셉투어. 너는 이제 많이 피곤한가 봐요. 나 우지 형 빅살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 나 빅살이 진짜 오랜만에 한 거 같아. 내가 빅살이 많이 나는 사람으로서 나면 그냥 나는 대로 가. 아 나는 대로 가. 이게 자 우리가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Everything, Everywhere 그 영화처럼. 아, 나 그 영화 너무 재밌어. 그거 보셨나요? 그냥 그처럼 그렇게 돌처럼 계셔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돌처럼 계셔주시면 안 돼요? 돌처럼 있어주면 안 돼요? 저 지금 본 사람만 알아. 아니 지금 마이크 차고 이거 딱 이거다. 이렇게만 있어줘. 오늘 이걸로 원샷 잡았어. 돌처럼만 있어달래. 근데 돌이 나쁜 게 아니야, 팀아. 조용히 있어줘, 조용히. Everywhere, anyway, everywhere. Anyway, anytime, anytime. 어, anytime, everywhere, going together. 아 이름을 그 anytime. 영화처럼. Every time로 가자. Any로 가지 말고. 하나만 정해주세요. 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가는 거죠. 네. A, E, G, AG, AG. 아 티네이지 할 때 그 AG. 참 우리 시대, 우리만의 어. 그런. 야 근데 너무 어렵다. 말하면서 정리하지 말고 정리하고 말을 해봐. 근데 왜 A가 나온 거야? A가 없지 않냐? Anytime 말고. 얘는 Any로 간 거야. 아 Anytime으로 간 거야. 자 이제 DA 하나 해. 이제 여행 가잖아. 아 진짜? 뭔가 가는 곳에마다 되게 낯선 곳이잖아. 낯선 곳. 그래서 약간 좀 낯선으로 좀 뭔가. 낯선으로? 아 낯선 거로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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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없다. 우리 비더선으로 투어 다 했는데 낯선. 낯선. 비더선 낯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이름을 정해진 것 중에서 셉셉투어, 에브리타임, 애니타임, 뭐 에브리웨어, 고인트야 여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네. 아니면 진짜 이런 거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고 있지만 예. 사실 저희가 다 각자 다른 의견으로 이제 또 이렇게 꾸려 나갈 거잖아요. 예. 와, 앞에 서론 너무 길어. 빨리 말해 줘. 그래서 굳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Just. 야, 그럴 거면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이거 어때? 가 좋아. 야, 좋아. 그냥 가. 갈 때까지 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할게요. 아 앞에 거는 다 날려주세요. 다 날려요 그냥. 어, 낯선 이런 거 다 날려. 아, 낯선. 어, 너무 유고거리야. 얘기한 거. 너무 유고거리야. 아, 그다음에 에브리타임. 네 남쌤. 셉셉이랑 가투어 두 개 중에. 자 셉셉이랑 가투어. 가투어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셉셉 투어 좋은 사람 손. 아 셉셉 투어 좋네요. 시간에는. 처음에. 셉셉 투어가 제일 낫죠. 돌고 돌아 셉셉 투어.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여행사 이름은. 네, 셉셉 투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야, 그럼 이제 그냥 우리 셉셉 투어가 정해졌고 이제 셉셉 투어에서 뭐 할지 정하면 되는 거야? 어, 셉셉 투어 말고 딱 이런 거 어때요? 어, 아니면 끝나가지고 미안해. 또 이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또 이름이냐고. 이 하나만 말할게요. 어, 이 지도를 예.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어. 좋아. 여기 갈까? 아, 저기 가자. 아니 거기도 괜찮잖아. 하나 둘 셋. 자 이러지 말고 우리는 사실은 좀 아 예, 좀 콘텐츠 만들어내는 여행사니까. 그치 그치. 어, 그래. 어 그래서 콘텐츠 만들기 전에 좀 팀 나눠져서 이제 콘텐츠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게 낫지. 그럼 우리가 세 팀으로 나눠야죠. 팀을 어떻게 나눠?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어때? 카테고리. 예를 들어 뭐 성향에 따라. 음식. 그렇지 뭐. 뭐 술. 뭐 풍경 뭐 이렇게 해서 그 여행에 대한 카테고리. 어, 좋아요. 아니면 제 생각은 또 그거예요. 어렵게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지도만 보세요. 예. 자 여기 어때 저기 어때? 여기 밑에 지방 상중하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상중하. 여기 이제 경상 이쪽에 계신 분들 어. 전라 상중하면 전라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는 뭐 어떻게 가냐 여기를? 북한산까지는 가봤다고 없다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경상도를 짠 사람들은 경상도 가셔야 되고 이거는 알고선 짜셔야 돼요. 경기도 가는 거보다 빠를 수도 있어 KTX 타면. 그렇죠. 그러면 기차 타고 싶은 팀은 기차 타고 차 타고 싶은 팀은 이렇게 나누죠. 어 그러니까 차, 차, 자 비행기 차 기차. 기차. 오케이, 전... 여러분 배 빼면 섭섭합니다. 어 배 타고 가셔도 돼요. 그럼 디너는 배. 이동순환에 하나를 넣자. 디너는 배. 아 그러면 비행기랑 배를 묶어. 그렇죠. 비행기 배를 어, 좋네요. 묶어. 이럴 거면 차를 아예 빼자. 비행기 기차 배 해. 야 애초에 재밌게 가자 그럼. 어. 아니 야 얘들아 진짜 너 큰일 나. 아니 배 타고 그냥 인천 여기 영종도도 가. 그게 힘든 거야. 인천까지 가는데 일단 한 시간 힘든데. 아 뭐 자꾸 촬영하는 게 뭐 힘든데. 야 내 말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재미로 가자. 우리는 어차피 팀을 나누는 걸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거 다 하지 말고 그냥 대댄지를 팀을 나누고 그 팀끼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재미가 없죠 이 사람아. 나는 민규야. 아니면 그냥 자차 팀 하나 나누고 그 가방 메고 이렇게 자전거 아니면 아예 걸어서 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차 팀 배 팀 도보 팀인 거지. 어 도보 팀인 거지. 아니 자전거 팀. 아 뭐야. 나와서 타세요. 너무 자기 자신의 취미까지 다 넣어버리면 끝도 없으니까. 자 이제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렇지. 그러면 비행기를 국내에서 이렇게 탈 기회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없애고 배는 탈 일이 배가 탈 일이 없고 섬 같은데 차라리 지하철 갔다 왔어. 근데 또 그건 멀미한 제도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지하철도 하고 기차도 하고 전동 킥보드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야 이거야 전기 자전거 세계를 정리를 해야 해. 자 저는 정리 대중교통 자차 도보. 근데 대중교통에 진짜 대중교통이야. 스태프분들이 2, 30명씩 타기가 이제 너무 힘들지 않아? 또 그 생각하면 이제 끝. 어, 나 이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정리. 대중교통. 네. 대중교통. 그래. 기차. 어. 버스로 가자. 버스가 대중교통이야. 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아니, 고속버스. 그게 다 대중교통이야. 걸어 다니는 거. 그다음에 배 대중교통 어때? 아니야. 배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줘. 말해 봐. 을포. 자. 멀리 가지 않는 여행. 예. 보도. 보도가 있어. 보도. 뉴스야? 보도 블로그야? 앵커야, 앵커. 진짜 우리 너무 자, 도보? 도보. 도보. 보자, 도보. 멀리 가지 않는 거. 너무 부끄러워요. 도보. 어? 자, 도보로 근처를 가는 거. 알았어, 도보. 도보 봐요. 도보. 도보는 당연히 근처 가지 어디가. 아니, 30초 뒤 도보. 가까운 도보. 아유, 야, 도보. 도보. 뭐라는 거야? 하라고 말해. 자,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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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다음에 자차. 자차. 차로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넷이 모여서. 깔끔해. 그리고 마지막 대중교통. 그래. 끝. 끝. 어, 끝. 내가 얘기한 거잖아 계속. 그래. 어, 좋네. 뭐 임마. 너 도보 안 했잖아. 내가 도보 했잖아. 도보 했어. 아니 근데 민규가 도보를 웃겼으니까.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싸워. 최 대표가 은근히 목소리가 작아서. 어, 이거. 그러면은 이 세 팀을 어떻게 나눠보자. 자, 자차.
그럼 자차는 차로 이동하고 거기 보고 차로 이동하고 아니, 보고 너무 너무 그렇게 막 형이 폭풍 제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한다고 차에서 못 내리는 건 아니잖아. 잠수함처럼 밥도 차에서 먹어야 되고 야 좋다 재밌다 야 좋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거야. 드라이브스 드라이브스 봐봐. 이게 고잉세븐틴스럽지. 봐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어. 나 진짜 인정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 도보를 걸어서 여기 주변을 돌아다녀. 그리고 차로 가서 거기를 구경을 해. 어차피 구경을 하는 건 다 똑같으면 애들이 다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대중교통이랑 자차 타고 누가 가려고 하겠어라는 내가 이제 궁금한 건 거지. 저한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웃긴 게 웃긴 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어야지. 웃긴 걸 떠나서 정확한 이게 나눠진 팩트가 뭐냐면 거리야. 내가 지금 사는 공간에서 얼마나 벗어나냐. 그치 정확하지. 근데 도보는 사실 많이 안 벗어나고 우리 그 거리 안에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그래, 대중교통 타고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가까운 데 가고 싶어서 이게 도보를 하게 되니까. 야. 아니 근데 이동 수단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막 멀리 갈 필요도 없다니까. 맞아. 아까 처음 돌려면 나오겠지만 아까 내가 막 술 자연 음식 이게 나 이게 나 이걸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나 그래 음식 따라. 그렇지 뭐 그럴 뭐 수 있고 뭐 풍경 뭐 이렇게 해서 여행에 대한 카테고리 음식 풍경 그리고 놀이기구 난 술 음식에 술이 포함 음식과 술 음식 술 뭐 야 순간에 왜 이렇게 뚱해졌어 너무 어지러워 야 근데 네가 어지러운 이유가 뭔지 알아? 아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그러고 이제 아 어떻게 우리 진짜 9년 했지? 진짜 이상하네 어떻게 우리 9년 했지? 진짜 막 너무 많은데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정리하는 우리가 너무 대단해 그치 그래서 난 이제 조용 그래서 9년이 온 거야 세계로 음식 미식, 음식 풍경 기타 기타? 기타? 아 좋아! 아 좋아! 자 음식, 풍경, 그리고 레저 레저? 응 레저 좋다, 레저 좋다 오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데? 딱 세 개 괜찮은데? 너무 좋다 그러면 음식, 풍경, 레저 세 팀 자 그럼 첫 번째 음식, 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음식, 술 하나, 둘, 셋 음식 민규, 디노 아 근데 이게 또 컨텐츠화를 시켜야 되잖아 배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건 거잖아 그럼 나는 안 갈게 우리가 자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따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우리가 자는 거야? 뭘 흘려 자꾸 아 왜냐면 우리는 재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이 진짜 미친 것 같아. 야 컨텐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컨텐츠 미친 놈이야. 재밌게 이거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 그럼 음식은 거기 가서 정하자. 너네끼리 알아서 정해. 일단 네 명이다. 자, 풍경. 풍경. 하나, 둘, 셋. 오, 맞네. 우지. 어느 우지 번호 순간? 되게. 풍경이다. 9698. 아, 근데 나도 되게... 그럼 풍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음식으로 내가. 장난이야. 자, 레저. 하나, 둘, 셋. 레저. 레저. 줍스. 그럼 포시슈아 도경. 우리 그 세 명이 출장팀이잖아. 우리가 짠 걔네들 거를 해외 출장이야. 걔네를 한 번씩 보내자. 아, 한 명씩? 좋아, 걔네들 보내자. 그래. 걔네들 방송 한번 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 가야지, 세 명이. 하나씩. 오, 좋다. 사전 잡사를 데리고 가야지. 걔네들 일단 방수 분량이 하루치로 없는 걔네가 여행 가이드네 그냥 그래. 아, 저 고잉을 빠지면 절대 안 돼 진짜 웃었다 그러면은 얘들아 3-3-4로 짜야 된대 네네. 그러면 한 명씩 빠져야겠네 한 명이 넘어오세요 한 명 자기가 자진해서 갈 사람? 레저가 이상한 거 하기 제일 좋아 알지? 넘어와 그러면 레저. 아니야 그냥 술 주고 아, 아 저는 정한이를 받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미 아이디어 있으니까 좀 믿고 아, 아이디어 주세요. 있어? 네 오. 레저 정한이 정한이 받고 싶습니다 정한이 가요? 네 나 안 가 야, 와 뭐라고? 자 그러면 쿱스 야 3-3-4 됐어요 그럼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회의 좀 하고 회의를 좀 다시 해볼까요? 모여서 좀 이렇게 나회? 나회 아 나회 자 나눠 오케이 자 나눠서 회의해봅시다 아 오케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먼저 아니 먼저 아니 먼저 아까 밑에서 아. 너무 좀 저주했기 때문에 유니끼 리스트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고인세븐틴이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요새 많이 힘들어 긴장하지 말고 우리 도와줄게 우리 셋밖에 없잖아 지금 일단 4월에 갔잖아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랑 라면을 챙겨서 김밥 챙겨서 예쁜 풍경 볼 수 있는 그런 산 위에서 좀 식사를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아 별 고민을 안 하지 너 사실 솔직히 말해봐 이거 그냥 형이 좋아하는 거잖아 음식이 아니잖아 그리고 아니 이 형 풍경 투어 오 좋아 번호인 것이네 자 멤버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나? 일단 풍경 좋은 데가 많으니까 어디든 괜찮지 사실 우리가 지역을 좀 구글에 검색해볼까? 창원 번호니 뉴욕 부산 제주 뉴욕 풍경 뉴욕 창원 부산 제주 난 아싸리 갈 거면 부산도 좋아 부산?
제주도도 진짜 빼놓을 수 없긴 하지. 이제 봄 시즌인데 제주도로 진짜 유채꽃 보러 가면 형들 진짜 뭐? 나 제주도 그 너무 좋지. 소형 박물관 그 뭐지? 제주도 벚꽃. 하다못해 남산도 이쁘잖아. 그치. 근데 난 남산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남산 안 가봤어? 응. 남산을 안 가봤어. 그건 좀. 우리 레저. 레저팀 어떻게 뭐 가고 싶은 데 있어? 일단 나는 생각해둔 게 있는데 형부터 얘기해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기 이제 가평? 뭐 이쪽에 가가지고 진짜까지 물놀이? 막 이런 거를 즐기고 그 근처에 이제 또 남이섬이 있어요. 배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짚라임이라고 이거 슉 이렇게 가는 거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타면 짚라임을 타고 들어가서 남이섬까지 구경을 하고 거기 또 닭갈비가 또 많아요. 그래서 닭갈비 또 마지막으로 딱 먹고 딱 집 돌아가면 이제 바로 기절이지. 자, 내 아이들 얘기해 볼게. 명호는 경험해 본 적 있는 아이디어야. 우리 투어 이름이 뭐니? 셉셉 투어죠? 셉셉이처럼 먹고 빠지는 거야. 메뉴 딱 하나만 시켜. 나만 먹고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음식점에 가서 딱 하나 시켜. 제 메인 메뉴를. 먹고 나와. 아쉬운 느끼면서 계속 이제 다음에 와서 이거 먹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지역의 맛집들을 돌아다니고 보는 거야. 난 그럼 여기서 이제 음식에 관해서 말했으니까 나는 가는 길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건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가는 것도 음식을 정하는 것도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음식을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기해 들어봐봐. 뭐 음식 맛집 이렇게 정하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하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뭐 평창이요. 그럼 거기로 일단 장소 오케이. 와. 그러면 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그럼 평창 가서 떡볶이 먹는 거야. 와. 첫 스타트는 이래야 콘텐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은 물어봐서 가는 거야. 맞아. 서울역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물어봐. 그래서 그분이 가는 데를 가. 그리고 지나가서 물어. 오늘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 뭐 그것도 재밌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었는데 저기서 분류를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눠져 버리니까. 아니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너처럼 그냥 딱 수상스키 빠져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러 오셨어요? 제트스키 타러 왔어요. 이러면 걔는 제트스키 타는 거고. 일하러 일하러 오시면 어떡해요? 직권에서 일하러 왔는데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직원으로. 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기에 쪽지로 이거 적어가지고 죄송한데 돌멩이 닮으신 분 너무 시끄러워. 고향이 어디? 아 저 고향이 횡성이요 이랬는데 다음 사람한테 우리가 아 제발 한우야라 한우야라 했는데 아 저 김밥 좋아해 평소에 이러면 그래! 횡성 김밥? 횡성에도 김밥이 맛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왜 횡성에는 한우가 맛있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뭐 횡성 김밥 얘기하던데 저기? 그게 아이디어야 저게? 횡성에서 김밥을 왜 먹어? 너랑 비슷하다면? 네 시끄럽다고. 저기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대화하실 거면 밖에서. 저 펜 있어요? 펜? 투 폰 아니야 혹시? 종이병에 적어줄게. 그게 그냥 아 내 십장인데.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세요. 헤헤. 뭐야 재미도 없고 뭐야. 그게 야, 진짜 재미없다. 근데 좀 신박한 여행 패키지가 되려면 이상한 거를 장치를 넣으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 사실 그 이상한 거 하면 무슨 그 타면서 짜장면 먹고 약간 이렇게 시키면 그렇지. 남이섬 들어갈 때 수영해서 들어가기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우리끼리 하면 하지. 과연 감당할 수 있나요?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이건 정말 재밌겠다. 근데 진짜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좋은데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굿! 좋아? 좋은데? 성공적! 굿! 아주 프렌드십이 아주 깊어지겠어. 아 너무 진지해서 좀 걱정돼.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난 거 같아. 나의 친구랑 딱 싸우기 좋은 여행이다 이거 진짜. 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했잖아. 아까 그 사람 대포 밑에 살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디어 다 정하셨어요? 네, 아이디어 다 정했습니다. 아주... 뭐 저희 팀 네네. 그래요. 저희 팀은 일단 풍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풍경과 함께하는 릴스 투어예요. 릴스 투어. 릴스 투어. 릴스 투어.
그래 만약에 자 7시에 들어줘야 그게 한강에 대한 얘기잖아. 그 한강으로 가. 그리고 한강에서 그 노래로 릴스를 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 뭐 안무를 간단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캐럿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걸 릴스를 같이 찍어줘. 그러니까 7시가 또 시간이 좀 일단 노이즈일 때야. 뭐 그런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딱딱 알맞는 노래와 장소를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의 영상을 모아서 계속 교차편집. 와 야 재밌겠다 그거. 또 따릉이를 대여를 해서 그러면은 그 따릉이 관련된 PPL이나 이런 건 제가 한번 연락해볼게요. 그래. 네, 그런 거 좀 받아내 그 담당을 하시니까 또 PPL을 좀... 받아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따릉이 네. 따릉이 쪽이랑 커넥 해볼게요. 친구와 만나서 네. 한강에서 치맥까지 하는 맞아 목표 목적지인가? 목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노래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노래를 저희가 7시에 들어줘 그 노래로 왜 남의 그룹 얘기를 하세요? 제 후배 제가 아끼는 제가 부승이란다 한번 커넥 좀 해볼게요. 근데 그거 저희 팀 네. 우리 저작권 허락 받아야 네. 되니까 친구랑 하루를 담을 수 있는 딱 좋은 노래가 7시에 들어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끝발 다 될 때쯤 다시 올리네. 그래서 저희가 끝발 다 될 때쯤 입소서 끝발 다 될 때쯤 제가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얼굴이 나오는 거를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손으로 둘이서 이런 느낌의 안무를 창작을 해가지고 풍경 을 담는 릴스를 찍는 네. 거예요. 스팟을 어떻게 정할지를 잘 네. 만들어 봐야겠네요. 건너편 저 건물이랑 정확히 이렇게 그리드가 정확히 맞게 해서 이제 똑같은 안무를 같이 정리를 하면 나 최종 좋은 아이디어 있어. 너 어떤 거예요? 마지막을 그림자로 하는 거야. 아, 밤에 좋다. 이런 거 먹어도 좋아요. 그림자. 그때 이제 세븐틴 쉘 엄마 쉘 엄마 세븐틴이랑 커넥 해볼게요. 이제 많은 캐럿 분들이 같이 이 여행 상품을 통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은 뭐 뮤직비디오 하나를 이제 편집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그거 어차피 원형이 트랜지션 넣어주면 되잖아. 네, 저희가 트랜지션으로 트랜지션을 다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 연락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따릉이 쪽 연락해야 되고요. 구석순 그다음에 세븐틴 섀도우 저작권 등록 확인해봐야 되고 그 저작권 두 개 다 저한테 있는데 이거 연락해본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조만간 연락 오겠네요. 근데 괜찮은 거 같아. 그치 괜찮지. 네, 괜찮네요 진짜. 그치 완성도 좋지. 너무 좋아서 좋네요 일단은. 네 저희는 박수. 디벨롭 할 거 뭐 얘기해줄 거 있나요? 이런 건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세븐틴 왔다가 어떤 명펜 아니 패 같은 거나 이정표 같은 포토존이나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아 스팟에서 가능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도록 커넥 한번 해볼게요. 아 역시 진짜 든든합니다. 뭘 찍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찍고 있는 거야? 커넥 아 그냥 배경화면이에요. 거기 울른 거 아니에요? 울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음 이제 디노팀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 팀은 음식과 이제 술이잖아요. 오. 우리 아주 좋아요. 아 음식과 술을 어떻게 재밌게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기대된다 야 1일 1식 먹어 안 먹어입니다. 첫 번째 감이 안 오시죠?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안 오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일식이라고 써 있는 거 한 식당에 한 메뉴만. 아 한 식당에 한 메뉴. 저희가 지금 한식 그걸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이거 좋아. 먹어 안 먹어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한 명씩 눈 가리고 걸어. 와 좋다.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가는 거야. 와. 일단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한 곳에 서 있을 필요 없잖아. 그렇지. 막 걷다가 오 여기 음식점 많은데? 가자. 그러면 눈에 익히기 전에. 익혀도 상관없어. 야, 차라리 익히는 게 나아. 아 그런가? 와 이렇게 있구나. 와 난 저기 가고 싶어. 아 했는데? 뭐가 그리고... 먹어. 뭐가 먹어. 우리... 뭐가 먹어. 했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좋다 좋다.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많고 식당이 많은 번화가에 가요. 맞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차례다. 눈을 가려.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가는 거예요. 아~ 그대로 가서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갔는데 뭐 약간 엉뚱한 집을 갈 수도 있고 숨겨진 맛집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 약간 그런 걱정 하나 있어요. 한 식당에 가서 1메뉴만 시키잖아요. 1메뉴. 딱 시키면 그것만 먹어. 손님 죄송해요. 1인 1메뉴 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인 1메뉴 필수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다섯 명에서 돌아다니는데 식당 한 명당 민폐일 수도 있지 않아? 그게 왜냐면 다섯 명에서 1인 1면은 필수세요. 근데 그거는 민규가 알아서 커넥하지 않을까? 제가 커넥을 해볼게요. 게임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예의 이게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방송이니까 얘네들은 가능하다고 쳐도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민폐지 자영업자라. 자영업자인데 회전율이 다섯 명이서 와서 하나 시키고 가고 하면 근데 너무 빠르잖아. 먹고 나갔는데 한 끼 먹고? 아니 민규야 그럼 인원수를 두 명으로 가.
두 명으로 가면 좀 아쉬운데요. 근데 두 명으로 가도 거기서 1인 1메뉴는 시키셔야 돼요. 굉장히 얄미우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디벨롭 할 수 있는 네. 누군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생각난 거는 일식 일식이 아니라 예. 일식 2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세요. 두 명이서 일식 3식으로 해도 돼요. 여기서 사실 일식 1식에서 이것만 인으로 바꾸면 다 돼. 너네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가게를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일식 1식이 안 된다면 약간 애매하긴 예전에 해야. 진짜 민규랑 해봤어. 그치, 너무 알아. 재밌는 거야. 둘이서 하니까 되는 거지. 4시 됐거든? 그러니까 그게 술집이었잖아. 그러니까 술집으로 가면 되지. 술집은 되지. 그냥 뭐, 소주로 마시니까. 아이디어는 너무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변수. 그럼 일단은 어차피 그 사전답사 다녀와야 되니까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고 조금 더 그냥 언제 다시 회의해요? 오 재밌겠다 서로?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정상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우리 거 들으면 편하게 안다 야 분명히 아까 피디님께서 깔끔하다고 깔끔하게 야 깔끔해 그거를 현석 피디님이 얘기한 거를 생각을 해봐 일단 현석이 형 말은 믿으면 안돼 근데 좋아 아이디어 괜찮아 형들의 자부심 얘기 가지고 형들이 짠 거니까 자 시작해보셔요 투어 이름은 팔랑귀야 30분마다 타야 되는 걸 갈아서 타야 돼 걷다가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딱 내린 타다가, 다음에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지금 뭐 타고 가실 생각이에요? 버스를 탈 거예요 이러면 버스를 타고 가평까지 가는 거지 뭐 어디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남이섬에 도착을 해서 짚라인 타고 한해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그러고 가면 진짜 뒤풀어 가면 진짜 너무 힘들 거야 그치 기아이븐 여행인 거 좋다 귀얇은 여행 귀얇은 여행 좋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팔랑귀 팔랑귀로 가자 팔랑귀 출발점이 하이브 사옥 앞이야 하이브 사옥 목적지는 남이섬이야 남이섬 선배님? 남이섬 들어가는 방법은 짚라인과 배 둘 중 선택을 짚라인이 있어? 우와 자 여기서 가는 과정이 가는 과정이 아니 과정이 과정이 어디 가야죠 네. 들어가라 여러분 생각하는 정상적인 여행 최근에는 재미없죠 우리 여행사 어떻게 해야 이제 인기 많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빌드 그러면 좋아요. 일단은 재미 있어야 돼요 오케이. 특이해야 돼요 특이해야 돼 컨셉 있어야 돼 컨셉 있어야 그래서 돼 그래서 우리의 컨셉 팔랑귀 팔랑귀라는 거잖아 그치? 팔랑귀 맞아요 하이브 영상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여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 한 거고 일단 네 혹시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고 나서 아, 어디 가세요보다 뭐 타고 가세요? 뭐 타고 가세요 물어봤는데 만약에 KTX를 타는데 자기는 그럼 KTX를 타야 되는 거야 근데 KTX를 타고 가평을 어떻게 가? 못 가지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든 타서 그러니까 과정이 엄청난 거야 무조건 정한 대로 가야 돼 방금 카메라 감독님 표정 못 봤지?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려야 돼 하자마 표정이 누구예요? 얼탱이가 없는 거지 얼탱이가 없다 자리 변수를 안 하는 거지 우리 팀은 절대 안 오겠다는 의지가 아니 계속 아까부터 찍으실 때 계속 웃으면서 찍으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역시 웃으면 복이 와요? 뭐야? 좋다고 아 좋다고 자기는 걸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택시 타요 걸어요 뭐 그냥 어떻게든 계속 그 15분에서 30분 동안 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 남이섬까지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겠는데? 못 갈 아, 근데 여기 좋은 거야. 조건이 있어요 중복 안 되는 거 더 위험할 수도 돼요. 있어 기차 걸렸다가 가까운 데서 열어서 아, 빨리 우리 도착해야 되는데 딱 말 걸었는데 아 저 비행기요 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가는 거야 제주도 아니면 뭐 어디 김포 아니야 어디? 비행기일 수가 없는 게 어디 가세요? 공항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공항 가면 버스 타고 가는 거니까 뭐 타고 비행기일 수는 없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지 용산에서 쭉 가서 남양주쯤 왔는데 그렇지 못 타세요? KTX요 그렇지 이러면 KTX 타서 서울로 가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아직 KTX까지 가기 전에 저 버스 타요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KTX는 거의 용산에서밖에 없겠네 레전드는 마지막이지 짚라인 타고 들어가서 하늘 자전거 그건 재밌겠다 근데 타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배 타고 마지막 나와서 닭갈비를 먹는 거야 닭갈비 하나 먹으러 생각해 일단 확실히 레저는 벗어났네요 근데 이게 레저다 이동수단 자체가 레저다 이동수단 자체가 레저 팀들 여행 그 컨셉 중에서 저는 이런 컨셉 하나쯤 있어도 괜찮다고 봐요 특혜가 있어요 뭐냐면 질문씨 이거 조커예요 약간 조커예요 우리의 조커인데 지난 행위할 때 질문씨 뮤지스 하이포이가 나오면 아무거나 30분 마음에 만약에 조커다 뮤지스 하이포이 그러면 30분? 타고 싶은 거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타고 갈 수 있어요 야 얘네들 맨날 진짜 인스타만 보나 봐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있어? 일단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저기요 했는데 갑자기 뮤지스 하이포이요 그럼 30분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그래? 진짜 요새 진짜 진짜 그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요즘 세대를 살짝 가미한 아 그냥 아 근데 재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조슈아 원한다 그랬죠 조슈아 수고해라 그리고 우리 이게 그렇대 우리는 이거를 제3
3인칭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 이 여행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나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옆에서 하는 걸 본대. 맞아 맞아. 우리는 옆에서 아 저게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바라. 그래 괜찮아. 조슈아 수고하라고. 우리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해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되는 우리는.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확실히 색깔이 딱 있어서 좋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뭐 데려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 데려가고 싶은 멤버 있나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 지금. 이쪽은 내가 보기 도겸일 것 같아. 맞다. 우리는 호시 형. 리스 안무 해야 되니까 우리 호시 형 들고 와야 돼. 우리는 무조건 조슈아하고. 조슈아하고. 슈아의 표정이 보여. 어? 내 시키면 또 잘한다. 그러니까. 왼쪽에 근데... 주머니 손 넣고 또 물어본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혹시 텐션 지나면 조슈아 소리 지를 것 같아. 하늘에 대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슈아 여기 호시 저기 도겸이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잠깐 10분 쉬고 예. 다음 회의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슈아 네. 너무 너무 정상적인데. 자 이쯤에 조명이 딱 꺼지고 현석이 형이 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이게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다 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자의 네. 감성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저는 약간 왜요? Crazy dreams take crazy effort. 어? 그게 뭐야? 몰라요. 미친 꿈은 미친 사람이다. 여기서 자 여기 중에 쑥스러운 사람 그거든. Crazy dream take crazy. 미친 꿈은 미친 노력이 필요하다. 아 너무 좋은 말이야. 지금 뭐였습니까? 누구야? 너무 멋있어. 왜? 뭘 하냐고? 네가 시켰지. 시켰지. 아니 나는 캐릭터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지 마. 그래. 그러면 봐봐, 다 말을 안 하잖아. 얘 지금 궁예로 지금 먹고 들어가. 아 지금 궁예로 먹고 들어가.